네, 4월 28일 수요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홍보선의 출발 새침 3부 시작합니다. 자, 과상화폐 이 광풍 부는데 정부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제도권 편입하지 않겠다. 그래도 과세는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부동산 그리고 주식에 이어서 가상화폐도 이른바 영끌하는 2030 젊은층의 분노가 큽니다. 이들의 분노는 바로 민심 위반이죠. 2030의 위반으로 보궐선거 패배한 여당 또 다급한 상황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도 준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시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분당을 예.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예. 자, 먼저요. 가상화폐 예. 관련 법안 내용 좀 다 마련된 겁니까? 아, 아직은 100%는 준비되지 않았고요. 예. 한 70, 80%는 더 진도가 나간 상태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이게 이제 새로 법 제정하는 거죠? 개정이 아니고? 네. 그 기존에는 이제 가상자산이 특정 금융 거래 정보 보고 및 허용 등에 관한 법률. 예, 예. 약칭으로 특검법이라 그러죠. 예, 예, 예. 특검법에 유일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네. 너무 내용도 빈약하고 그 특검법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방지를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예. 네, 실제로 가상자산의 기본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진흥이라든지 예. 투명한 상장과 공시 절차라든지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법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요. 예. 독립적인 가상자산 관련된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지금 해외에서도 예. 미국도 그렇고 뭐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와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고 예. 프랑스는 ICO가 합법화되어 있고요. 뭐 일본도 당국에서 한 20개 정도 코인을 인정해서 거래를 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좀 너무 느리지 않느냐. 아, 특히 IT 강국이고 예. 디지털 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너무 예. 좀 단시하고 있지 않을까 않았냐. 그런 반성에서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새로 제정하는 법이 이름은 좀 나왔습니까? 어떻게? 아직, 네. 네 아직 나왔습니까? 네. 제가 기사 봤더니, 가상화폐 거래법? 이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 예, 네, 뭐, 기자분들이 이렇게 네, 주셔서 쓰는데요. 네, 네. 아직은,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미 그, 민주당은 TF 작년에 꾸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TF를 네. 아직 꾸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제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예. 예. 제가 이제, 정무위를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20대 국회부터 21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부터 국회에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네. 이런 거를 진행을 해왔고요. 작년 7월부터는 관계 전문 법률가들과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TF팀을 꾸려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예, 김병욱 의원님 개인적으로 TF를 네, 꾸려서 예. 이렇게 예, 준비를 예. 해오신 거군요. 그러면 예.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100%는 안 됐다. 예. 이게 앞으로 좀 한 얼마나 좀 기다리면 이게 좀 완성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두 달 이내에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두 달 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뭐 아직까지 아주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된 것 같은데 이 가상화폐 중요 부처가 금융위원회라고 보면 맞겠습니까? 이제 이 이제 법적 용어로는 가상자산이거든요. 예, 예. 예, 가상자산. 그래서 저희가 예, 처음에 예. 법을 만들 때. 네. 가상화폐가 맞느냐. 예. 암호화폐가 맞느냐. 예. 암호자산이 맞느냐. 가상자산이 맞느냐. 여러 이제, 개념을 갖고 논의를 하다가. 예. 이제 화폐라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결제 수단으로 돼야 되고, 지급의 수단으로 돼야 되고, 저축의 수단으로 돼야 되고, 또 법용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화폐라기보다는 자산. 네.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 자산. 이제 이렇게 저희가 법을 만들었고요. 예. 이것을 또 이제 금융 투자 상품으로 보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자본시장법과 관련이 있는 금융위가 소관 부처가 되겠죠. 예. 또 화폐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또 이제 기재부의 소관 업무가 예. 되겠죠. 예. 뭐 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네. 또 뭐 산자부도 약간 연관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어느 부처 소관이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유통을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 금융 투자 자산 범
이제 크게 본다 그러면 예. 금융투자 자산에 속해 본다 그러면 금융위가 네. 하는 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아, 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홍남기 좀 경제부총리도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요. 예. 이 은성수 그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예. 최근에 이 발언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예. 암호화폐 투자는 이거 사실은 정부가 책임져 줄 일은 아직은 아니다. 예. 그리고 그 심지어는 뭐 거래소 폐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예. 발언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좀 있는데 무책임합니까? 예. 이 발언은? 그까지는. 그러니까 은성수 예. 장관님의 네네. 뜻은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 거래라든지 묻지마 투자, 예. 내동매매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 그 표현의 방법은 저는 참 좀 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좀 잘못됐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책임지달라는 게 책임져 달라고 뭐 투자자들이 얘기한 적도 없고요. 예. 책임이라는 게 원금의 손실과 손해가 났을 때 국가가 책임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예. 시장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질서, 이 코인이 어떻게 상장되고 예. 이 코인이 어떤 내용의 코인이고 이 코인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 이런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지금 잘 안 밝혀져 있는 것이고 예. 또 이 속에서 거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 거래나 시세 조정이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예. 이런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예. 또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쳤을 때의 처벌 조항 네. 이것도 현재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법에도 그 내용이 담겨야 되겠지만 사실은 좀 답답해하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의 혼란이라 그러면 혼란이냐 그럴까요? 이걸 좀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은성수 금융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뭐 정부가 무조건 책임져라 그렇게 예.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저희가 한 3, 4년 전에 박상기 장관님께서 ICO 금지 이후에 네. 최초로 정부 당국자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3, 4년 동안에 해외에 가상자산 시장은 엄청나게 발전돼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보니까 1, 2월 달까지 약 440조가 거래가 됐어요. 440조. 또 최근에는 예. 보면 예. 코스피보다 더 거래 대금이 많은 날도 있고요. 예. 이런 많은 질적 양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자들의 인식이 예. 좀 아니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좀 여러모로 생각할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도권 내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요. 예. 저 그런 발언은 정말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많은 금액을 갖고 거래를 하고 있고 우리 말고 해외에서도 가상자산의 확산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코인 시장의 발달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제라든지 지급 수단이라든지 자산의 디지털화와 맞물려 갖고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의 인식은 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저는 예. 뭐 당연한 비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이 가상 이 자산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 자산이 예.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이제 준비하시는 것처럼 법안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제도권으로 빨리 들어오게 해야만 각종 어떤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네, 저는 그 입장입니다. 예. 금융당국이 개념도 불확실하고 위험하고 뭐 여타 이유로 이거를 멀리하고 예. 제도권 밖에다가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네네.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산업의 지능에 필요한 부분은 지능하고 예. 투자자 보호와 또 이제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이지 않습니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규제를 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 엄하게 처벌하고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가상자산을 둘러싼 산업과 그다음에 예. 유통시장 이런 것들을 함께 진흥도 해나가면서 길게 보면 그것이 바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자산이라서요. 홍남기 이제 총리 대행이 예. 이건 뭐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양양자 의원께서는 유예하자 이런 의견 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이 부분도 저도 최근 며칠 동안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이제 금융자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서 예.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과세를 하고요. 예. 이제 가상자산은 이제 내년부터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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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조세 원칙으로 본다 그러면 가상자산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예. 또 해외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대부분이 뭐냐? 법제화가 돼 있어요. 예. 예, 예, 가상자산에 대해서 예. 정부가 법적인 틀 내에서 진영할 것은 진영하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는 법적 테두리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 그럴 생각이 아직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국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과세 논의를 하기 이전에 예. 먼저 가상자산을 법적 테두리 내에 들여와야 된다. 아,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여러 사항들이 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무조건 과세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예.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가상자산 관련된 법을 준비를 하고 이 법 속에서 진짜 우리 가상자산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떤 계층과 예.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지 예예.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분석을 한 다음에 네. 예, 과세를 해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것은 네. 좀 유예를 하는 것이 예,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주식 투자와 가상자산 투자가 같지는 않은데 예. 소위 이 손실 통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A 종목과 B 종목의 이익과 손해를 합쳐서 세금을 내는 거죠. 네, 네. 지금 주식시장, 상장 주식시장은 그게 돼 있는데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 내에서만 손실통산을 인정할 것이냐. 네. 아, 주식이라는 상품과 함께 네. 손실통산을 인정할 거냐. 예.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검토하는 시간도 있고 또한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얼마나 제도화할 거냐, 예.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놓을 거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7월에 이걸 발표할 때는 이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네. 지금은 뭐 하루에 수조 원 이상들이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고려의 대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과세를 하는 것은 좀 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예. 주식시장이 다 과세가 될 때 예. 함께 과세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야당 쪽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서도요. 뭐 TF 만들고 네. 또 법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당하고 좀 조율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야당도 뭐 TF팀 만들고 법안도 낸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이 가상자산 관련된 시장은 여야의 구분이 크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바와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예.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여야 개념, 뭐 진영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예. 전 세계적인 디지털 혁명 시대에 가상자산의 역할 예.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새로운 디지털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부분들이 꽤 많으리라 보고요. 예. 아마 투자자 보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별 큰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워낙 크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네네. 아주 크게 또 성장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여야도 각각 준비하지만 네. 국회 차원에서 여야와 함께 논의하는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금까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뉴스에 밑줄 긋고 또 별표도 그어보는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시간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3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자 이거부터 얘기하시죠. 그 방송인 김어준 씨 얘기요. 이게 네네. 지금 뭐 여당에서는 이제 뭐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요. 네. 뭐
이거 조국 수호 대잡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지금의 어떤 논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뭐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특정 프로그램 혹은 특정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놓고서 예. 이렇게 정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아, 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언론을 향해서 해야 할 얘기는 예.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어야지 예. 특정 프로그램이나 방송 진행자를 퇴출한다거나 혹은 그걸 지키겠다거나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정상적인 그런 얘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아, 물론 그동안에 뉴스공장이나 김원준 씨의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또 그 프로그램을 애청하는 청취자들도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언론이라고 얘기하면은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 가치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일반적 가치에 기초한 그런 어떤 가치 중립적인 저널리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치 개입적인 그런 저널리즘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그런 가치 개입적인 저널리즘조차도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나 지적들도 필요하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예. 그런 규제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정치권에서 계속 정쟁의 소재로 반복한다는 것은 조금 골성사나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그렇죠. 뭐 그게 이슈가 돼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그 여파라고 보는데요. 예. 이걸 가지고 계속 갑론을 박하는 것이 예.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결국 예. 이제 시민들의 상식적인 여론. 또 언론 수용자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맡겨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꾸 이거가 관심을 촉발시키는 게 주로 네. 이제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좀 강한 표현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심지어는 뭐 장애인 비하 표현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우리가 김어준을 지켜야 한다라는 네. 식의 이제 접근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조국 수호가 연상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정부 여당이 지켜야 될 거는 우리 코로나 양극화로 인해서 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손실보상법 하나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금 네. 기웃거리고 있고 예. 또 우리가 좀 잠시 후에 얘기 나오겠지만은 가상 자산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예, 예.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한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데 네, 네. 이제 그런 것보다 과연 김어준을 지키는 게 우선하는 문제냐 그에 대해서는 여당의 그 리더들께서 예. 정치인들께서 조금은 좀 그 신중하게 그리고 좀 자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이제 가상 지금 정치권에서 자산으로 지금 이제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네네. 가산 자산 이거 좀 밑줄 그 보시죠 이거 네. 뭐 정부에서는 아직은 이거 그 인정 못한다 화폐로 안 된다 네. 뭐 제도권 도입 아직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민심과 딱 직결돼 있어서 그런지 지금 법안을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꾸 이렇게 정부랑 이게 뭐 정당이랑 이게 입장이 갈리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니까? 아무래도 예. 이제 정치권은 예. 표를 쫓다 보니까 예. 특히 우리 2030 젊은 층들이 이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의식한 입장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전 정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대표적인 이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또 비트코인 이외에 코인이라 그러더라고요. 통칭해서 예, 예, 예. 한 1만 개 가까이 팽창을 했는데 예. 그리고 그런 가상 코인을 중개하는 그 이른바 거래소라고 하는 중개업자들이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예. 그중에 은행들과 실명 계좌를 두고 영업하는 그런 중개소는 한 4곳에 불과합니다. 예. 지금 가상자산 투자 예탁금이 1년 동안에 6배가 불어나서
2월 말 기준으로 4조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올해 4월 그 1일 평균 거래액이 20조입니다. 코스피 1일 평균 거래액에 예. 거래액이 17조인데 그걸 능가하는 수준이죠. 예, 예.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 코인 거래한 1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이 전 세계 GDP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여기 거품이 많고 예. 그리고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예. 이게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적을 했듯이 매제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가상 자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이라고 하면은 기업의 실적이 있는 거고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내재 가치들이 있는데 예. 가상 자산은 내재 가치라는 게 없습니다. 일종의 이제 투기판 같은 예. 그 성격이 훨씬 강하고 그런 측면에서 9월까지 특정 금융 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가상화폐 중개소들을 폐쇄할 수 있다라는 기본 방향은 예.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미 5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거품이 터지는 그런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이걸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심지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열되다 보니까요. 거품 느끼다 보니까 국내 이 가상 자산 이게 지금 보면은 해외보다 뭐 10% 이상 비싸다. 그래서 네네. 환치기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예. 지금 그 제대로 그 요건이나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예. 마치 도박장을 개설하듯이 네네. 이 중개소를 개설한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저는 그 업체들에 대한 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심지어는 그 업체를 좀 폐쇄하는 그런 강한 조치들까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거기에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거든요. 예. 상장 직후에 30분 만에 10%가 오르고 네. 순식간에 도로 그 거품이 빠지는 이런 시장이 어떻게 정상적인 시장이겠습니까? 네. 때문에 그런 시장 내에서 수많은 이제 이 금융 사기와 같은 그런 일종의 범죄적 행위들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또 법집행당국이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상 자산 이걸 인증하냐 마냐, 우리 뭐 거래소 어떻게 하느냐 이거 떠나가지고 정부는 일단 자산이니까 내년부터 뭐 세금 과세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네.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뷰한 김병욱 의원도 그랬고요, 양양자 의원도 그렇고 유예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유예해야 되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유예한다는 논리는 예. 이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보호도 해주지 않으면서 과세를 하냐. 예. 이건 뭔가 그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순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 소득세법에 따르면은 기타 소득으로서 예를 들어서 카지노 슬롯머신의 당첨금 예. 그리고 뇌물 배임 수재로 만든 그 받은 금품 예. 여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예. 또 어떤 특정 금융 상품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논리인 거죠. 예. 때문에 명백히 이 거래가 일어나고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고 이익이 창출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면 저는 그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라도 그 이 과세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과세를 시작해야 지금 이 투기시장에 끼어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그나마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2022년 지금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자산소득이 그러니까 즉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20%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고 네. 하는 거에서 네. 아직 뭐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고 또 이게 과연 그 세금이 과한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 가상자산 거래의 그런 위험성이나 혹은 투기적 거품에 비하면 결코 과한 세금이 아니다. 네. 때문에 정치권에서 또 원칙 없이 이거를 유예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위험성이나 거품이나 투기적 성격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예. 정치권이 지금 그 일부 여론에 그런 편성해서 이걸 유예하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빗줄도 그거 보실까요? 이건 제목을 러시아 백신 펀치 교환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요?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지사 간에 지금 어떻습니까? 뭐 두 분이 그 대선 전초전 벌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이재명 지사의 주장, 그러니까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이라도 정부가 서둘러서 도입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는 주장 자체가 뭐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이고 그만큼 이제 백신 불안감이 좀 증폭돼 있는 게 사실인데 다행히 이제 최근에 화이자로부터 4천만 명분 추가 계약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조금 여론이 진정됐습니다만 정세균 총리께서 이재명 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와서 다시 말해서 뭘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왔는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또 자당의 경쟁 후보한테 뭐 그런 회의에 잘 안 나왔다 이런 걸 가지고 반박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좀 도량이 좀 좋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백신 정치화 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하신 국내 정치권을 향한 겁니까 아니면 저 미국을 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측면이 다 있는 거죠. 지금 워낙 백신 자국 우선주의가 좀 심화돼 있고 또 이른바 이제 사재기 어디서는 백신이 넘쳐나고 어디서는 백신이 없어서 하루에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나친 그런 자국 우선주의는 어떤 백신에 관한 국제적인 연대나 이런 원칙에 도입되고 기존 합의에 도입된다 이런 점을 지적한 거고요. 또 뭐 백신 불안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지나치게 그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활용해서 정쟁화시키는 그런 태도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우회적으로 한 것 같고 어쨌든 정부가 지금 총력을 다해서 백신 공급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국민들이 충분히 못 미도하는 점은 있지만 최근에 이제 화이자와의 추가 계약 또 노바백신 CEO하고 이제 청와대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저는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정해놓은 그런 기한 내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엄고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출세, 황부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문희정 국제뉴스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백신이요? 이거 네네.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사인을 보냈네 보니까 백신 6천만 회분 다른 나라에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면서부터 이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 내 방역 물품이라든지 코로나19 관련 품목의 수출을 금지해왔는데요. 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역 물품부터 백신에 이르기까지 국가별로 구입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에 대한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 자국 이기주의에 가장 첨단에 섰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제조사가 거의 대부분 미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백신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비판도 굉장히 커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26일 미국 백악관 측은 6천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또는 얀센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네.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이걸로 주겠다.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얘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18세 이상 국민의 53.9%가 화이자나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계열사인 얀센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인데요.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6억 회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백신들의 공통점은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 제품이고 또 미국 식품의약품
FDA 승인이 난 상태인데요. 예. 자,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FDA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이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악관 측은 앞으로 몇 달간 미국 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미국 정부와의 구매 계약에 따라서 이미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1,000만 회분은 몇 주 내에 또 현재 생산 중인 5,000만 회 분량은 5월이나 6월쯤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예. 이 미국은 자국 내에서 지금 자국민들을 향해서 접종 예정에 있는 이 미국 본사 본사 기업들 제품이 아니라 네. 영국 제품인 아스트라제네카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지난달에 이 400만 회분 빌려주겠다라는 네. 공급 약속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예. 어느 시점에 어느 나라에 지원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뭐 지금 쿼드 있지 않습니까? 쿼드. 네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거 이 나라 중에 하나로 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뭐 일단 동맹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예. 그 실제로 이 백신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백신 원료 및 의료용 탄소 관련 물자 등 다양한 긴급 지원 제공에 합의했다. 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인도의 상황이 좀 심각한 부분도 고려가 됐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안보 대화 협의체인 쿼드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쿼드는 지난달에 첫 정상 회의를 열고 이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대응에서의 협력을 선명을 했는데요. 예. 이 자국 이기주의가 극심했던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지원 의사를 먼저 밝힌 것을 두고 중국은 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데 예. 백신을 무기로 인도를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력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그런데 인도는 지금 뭐 매일 지금 아이고 이 수치 자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고 그런데 인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무엇든지 간에 지원 다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자국 내 백신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인도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연일 3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3천 명 이상이 사망하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3천 명 이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미 의료 시스템 붕괴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혀 통제가 지금 미치지 않고 있고요. 예. 또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 탄소통이 부족해서 암 시장에서 8배나 비싼 가격이 유통될 정도라고 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 14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1차 접종을 마친 인구 수가 한 1억 2,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4억 중에 1억 2천 명이요. 예. 네,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 전반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생산된 백신과 그리고 뭐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이 산소통 운반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체계적인 접종 관리가 또 우리나라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문에서 지금 혼란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비규환이란 말이 딱 맞는 얘기네요. 보니까 네네. 그렇더라도 보니까 백신 접종률은 뭐 우리가 지금 한 4%대인데요. 인도는 네네. 그래도 한 7%는 넘는 것 같네 보니까 그렇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예. 뭐냐면 예, 예. 백신 접종 후에 2주 정도는 사실 예.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마스크를 예, 예. 끼고. 네네.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또 게다가 또 우리 요즘 또 인도 변이 바이러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작용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요 이 변이 바이러스 지금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훨씬 치명률이 높다. 그리고 감염력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인도 정부의 방역 실패를 지금 지적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강력한 봉쇄 정책을 통해서 감염을 통제하던 인도 정부는 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총선을 앞두고 이 정부 여당이 조금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네. 경제를 살리겠다 이러면서 봉쇄를 해제를 해버리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각 지역에 유세를 허락을 했는데요. 예. 지금 유세장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가 네. 매년 이맘때쯤 그 힌두교 최대 축제인 쿰부멜라라는 게 열리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인도 주요 강에 모여서 예. 목욕을 하면서 죄를 씻는 행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수칙이라든지 거리두기 전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 자체가 정부가 통제한다고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렇다 보니까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인도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상태지만 열악한 인프라 탓에 지원 물품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자, 우리나라 배우 윤여정 씨 오스카상 수상한 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국제적으로도? 네, 외신에서? 그렇습니다. 네.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 여우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수상 소감부터 인터뷰 내용 하나하나까지 네. 언론이 주목할 정도로 지금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예. 26일 하루만 해도 관련 트윗이 66만 건 이상 올라올 정도고요. 예. 뭐 오스카상의 최고 쇼스틸러라는 찬사가 쏟아졌는데요. 네네. 뭐 심지어 내년 아카데미상 진행을 맡겨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진행 맡으셔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외신들에서 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상 소감이라든지 그리고 저 영상도 나오던데 보니까 그 이제 수상한 다음에 네네. 그 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영상도 나왔던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지금 외신들도 굉장히 연일 윤여정 씨와 관련된 보도들 쏟아내고 있는데요. 예. 이 로이터통신은 영화 미나리를 소개함과 동시에 수십 년간 한국 영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인물이라면서 윤여정 씨에 대한 배우로서의 이력도 함께 자세히 보도를 했고요. 예.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설적인 여배우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네. 아카데미 기사 대표 사진으로 윤여정 씨를 내세우면서 명확한 씬스틸러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씬스틸러. 네. 네. AFP통신은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규범에 도전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는 분석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국도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영국 스카이뉴스도 2021 영국 아카데미상 여우 조연상에 이어서 오스카상까지 거머쥐었다고 보도를 하면서 짙이는 네, 네. 수상 소감 언급했고요. 영국 더 타임즈는 올해 시상식 시즌의 공식 챔피언이라면서 역시 최고의 수상 연설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그 문희정 평론가께서는 그 윤여정 씨의 그 얘기 가운데 네네. 혹시 제일 어떤 거를 좀 이렇게 높이 평가하십니까? 뭐 영국에서는 뭐라고 했죠? 그죠? 스노비시라고 했죠? 네. 예. 어느 게 제일? 아, 저는 사실 윤여정 씨가 하신 말씀 중에서 예. 이 최근에 미국에서 아시안계를 향한 혐오 범죄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이제 한국인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무지개 이야기를 했죠. 무지개 이제 다양한 색깔의 네네. 어우러짐, 그것의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가슴에 와닿았고요. 예. 그리고 한국인을 굉장히 환대해준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많은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브래드 피트를 향해서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야 뭐 봐서 반갑다 했지만 그 행간은 보니까 너 어디 있었니?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제작자인데 왜 예. 촬영 현장에 한 번도 안 왔니? 예. 이런 의도였죠. 예,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재미난지 자, 봐야죠.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꽃길 놔두고 꿈 찾아서 미국에 머물렀던 양현종 마침내 메이저리그 엔트리에 들었다. 어제 따끈따끈하다면서 제가 소식 전했는데 바로 어제 경기 나왔습니다. LA 에인절스 상대로 등번호 36번 달고 4대 7로 뒤진 3회 초 2사 2-3루 위기에서 구원 투수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구원 투수요? 네, 사실 선발 투수가 2회 만에 안타 10개 맞고 7점 내줬습니다. 난타당하고 내려갔어요. 양현종은 4와 3분의 1이닝을 볼넷 없이 홈런 1개 포함해서 안타 5개 맞았고 2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공을 66개 던졌는데 그중에 44개가 스트라이크였고요. 직구 최고 시속은 90.8마일 약 146km였어요. 146km. 양현종 뭐 표정도 좋고 자신감 있게 잘 던지더라고요. 경기 끝나고도 재밌었다. 한 경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주 던지면서 좋은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밌었다. 네. 떨리지도 않나 봐요. 그래요? 예. 뭐 자, 그러면 소감도 소감이고 경기 내용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공교롭게도 어제 처음 상대한 게 에인절스의 강타선의 중심 앤서니 랜던이란 선수예요. 작년 시즌 앞두고 7년간 2억 4,500만 달러, 우리 돈 2,720억 원에 계약한 거물입니다. 양현종 선수 연봉은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 130만 달러, 약 14억 원이거든요. 이 거물, 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 할 수 있는데 2루수 플라이로 가볍게 요리하면서 3회 2-3루 위기를 잘 막았고요. 5회까지 7타자 연 속으로 범타 처리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양현종이 메이저리그에서 맞은 첫 번째 안타가 일본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 선수입니다. 아, 한일전인. 그렇죠. 한일 슈퍼스타가 맞붙었는데 뭐 양현종 초구에 오타니가 기습 번트를 떼서 정말 절묘한 안타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는 어제 양현종 선수 메이저리그 데뷔라서 관심이 많았는데 어제 화제의 중심은 사실 오타니입니다. 왜냐하면 오타니 선수는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이도류, 영어로 말하면 투웨이 플레이어거든요. 근데 둘 다 뭐 투수면 타자를 좀 약하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선수는 둘 다 100%입니다. 정말 잘해요. 올 시즌 홈런 7개를 때려서 공동 선두거든요. 어제 오타니 선발로 나와서 5이닝 4실점으로 시즌 첫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런 1위가 선발로 등판해서 승리 투수가 된 거는 1921년 우리가 전설로 알고 있는 베이브루스 이후 딱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일본 선수인데 참 괴물이고 어떻게 보면 만화 주인공 같은 오타니였죠. 다시 양현종으로 돌아오면 뭐 이제 텍사스 선발진이 부진하고 어제 또 우드워드 감독이 이제 칭찬을 많이 했어요. 모든 구종을 던졌고 제구도 좋았고 정말 정말 효과적으로 투구했다라고 이제 폭풍 칭찬한 거 보면 양현종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토론토 류현진 선수도 양현종한테 빅리그 콜업된 거 축하한다. 정말 잘 던졌다. 이렇게 메시지를 두 개나 보냈다고 합니다. 류현진 선수도 이도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자, 근데 의족. 네. 의족으로 뛰는 이제 스프린터는 도쿄올림픽에 못 나간다고요? 네. 의족 육상 선수 하면 기억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뛰었던 남아공의 피스토리오스 기억하시죠? 절단 장애인 최초로 육상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수감돼 있어서 사실은 좀 그렇지만 뭐 그때 당시에 블레이드 러너다, 뭐 인간 승리 드라마다 얘기 드리면서 감동의 질주 펼쳤던 선수예요. 그거를 보고 야 나도 좀 올림픽 나가고 싶다 했던 선수가 있어요. 미국의 블레이크 리퍼라는 선수예요. 네,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래가 없었는데 9개월 때부터 의족을 신고 뭐 농구, 야구, 육상 뭐 만능으로 즐겼던 스포츠맨이래요. 장애인 올림픽 그러니까 패럴림픽에서는 이미 메달 2개가 있고요. 세계 신기록도 2번 썼습니다. 근데 비장애인과 비교해서도 400m 최고 기록만 보면 작년 1위보다 좋고요. 이제 작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없었으니까 코로나19 없이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렀던 2019년과 비교해도 이 리퍼의 기록이 톱10에 드는 최상위 스프린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못할 거 없는데 나도 올림픽 나가고 싶다라면서 도쿄올림픽 두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세계육상연맹이 도쿄올림픽을 비롯해서 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리퍼 못 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의족이 경기력을 너무 과하게 기대 이상으로 높여서 공정하지가 않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족을 끼고 뛰면 이게 의족 때문에 더 결과가 훨씬 잘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어제 발표는 그렇습니다. 세계육상연맹 공지를 보면 이제 굉장히 디테일해요. 리퍼의 상체를 기준으로 추정한
리퍼의 예상 키, 그러니까 무릎 아래가 없지만 예상한 키를 보면 174.4cm인데 네. 의족을 신은 전체 키를 보니까 184cm다. 아. 그리고 그중에 다리 길이만 104cm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길고 유리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상에서는 특히 보폭, 그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서 의족을 신어서 이득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질이 탄소섬유, 일반적으로 카본으로 부르는 이건데 탄성이 좋아서 과장해서 말하면 용수철 달고 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 뭐 발표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계속 싸우겠대요. 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는데 방금 문자 메시지를 뭐 0412님께서 참석해서 네. 황보선 시사 뉴스 최고 YTN의 자랑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은 기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네, 그럼요. 하십니까? 최고의 자랑입니다. 황보선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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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